용승님하고 저랑 유일하게 하나 겹친 운동이 있어요. 둘의 운동이 오늘 스타일이 많이 달랐는데 맞죠? 딱 하나 겹친 게 있다는 소리는 둘 다 뭔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또 엄청 중요한 운동이다 라고 생각해서 겹친 것 같으니까 그건 바로 정진. 네, 정진. 야, 이 운동 안 하면 진짜 손해인데 이런 운동들 있죠. 야, 진짜 에이, 좋은데 진짜 좋은데 뭐라 할 말이 없는 그런 빈 거 한판 해보시죠. 가보시죠. 좋습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이게 빙고를 하나 완성하려면은 네. 이걸 딱 불러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있을 것 같아서 못 부르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페이스풀.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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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맞네. 와, 페이스풀 좋거든요. 승리가 보인다. 팔굽혀펴기 하셨나요? 없어요. 아, 좋습니다. 팔굽혀펴기가 짱 좋거든요. 저는 보통 진짜 제 얼굴 위치 정도에 아, 눈 정도 위치에 두는 편이고 네. 전 진짜 가볍게 하거든요. 저는 페이스풀을 그러니까 왜 가볍게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약간 저는 페이스풀은 중량 운동을 하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당겨놓고 여기서 이제 회전을 주려고 이 뒤에 약간 Y레이즈랑 섞인 거죠. 그래서 풀 Y레이즈 같은 느낌으로 약간 회전까지 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그래서 이 회전하려고 하면은 제가 힘이 없어서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겨주고 그다음 뺄 때 최대한 좀 많이 빼주고 늘려주고 다시 또 당기고 그러니까 사실 당기는 게 아니고 벌리는 느낌에 가깝고 회전하고 이렇게 좀 많이 합니다. 저도 똑같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대신 네. 아, 이게 좀 더 올라가고 네. 저는 여기 뭐 이거 잡는 건 상관없으니까 네, 네, 네. 저는 근데 짧게 잡거든요. 네. 짧게 잡고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시작점에서 팔꿈치를 이렇게 돌려줘요. 이 돌린 상태에서 먼저 여기 승모근을 쪼고 네. 쭉 당겨와서 네. 끝까지. 와, 완전 수축 가져가는구나. 근데 아, 그럼 페이스풀은 어떤 근육 타겟을 할 때 주로 넣으세요? 이것도 어깨 마무리죠, 저는. 네. 마무리인데 이제 마무리로 어깨 이렇게 돌려서 꽉 짜주면서 저는 이 전체적인 이 승모부터 해가지고 어깨 이 후면 그 중부, 이 전체적인 부위를 좀 더 하나의 그 느낌으로 가져가 활성화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그 느낌을 할 때 제가 그래서 이 백 할 때 그러니까 상방 회전이 돼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제가 백 더블 바이셉의 마지막 딱 이렇게 눕는 느낌까지 네. 가져가시는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무대에서 나오는 포징이 되려면 동작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체스트 서포트 덤벨 로우도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네. 걸잖아요. 네. 이 결국은 이 수축하는 힘이 없으면 밀어내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래서 아까도 약간 말했듯이 얘를 무겁게 하지 않거든요. 네. 용승님은 한 어느 정도까지 무겁게 해요? 36kg 3배 넘는 무게를 꽂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 목걸이 무게가 와, 저걸 당기구나. 가볍죠 이것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무게를 당기고 있는 게 형, 됩니다. 왠 줄 알아요? 이거 당기면 형님이 원하는 거 하나 해준대. 진짜요? 구독자 1,000만. 아, 그런 거 안 원해. 영수님 몸 주세요. 안 될걸요? 아니 이걸 어떻게 돌린 거야? 그러니까 당기는 거는 누구나 다 당길 수 있는데 여기서 살짝 이게 안 돼. 진짜 전진적 과부하를 끝까지 간 사람이에요. 진짜로 꺼! 됐어요. 아니 방금 네. 뭐 뚜두둑 걸린 다다닥 푸시업입니다. 푸시업. 용수님이 고른 운동이고요. 네. 스파이크 푸시업처럼 좀 의외의 운동인데 그러니까 푸시업 좋은 운동이 알지만 엄청 좋죠. 사실 용수님한테 너무 쉬운 운동이잖아요. 가슴 운동을 다 했어요. 이렇게 늘려주는 운동. 네. 늘려주는 운동을 이제 마무리로 넣어줘야 되는데 뭔가 힘은 남았고 좀 더 실패 지점까지 끌고 가고 싶은데 늘리고는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뭘 할까 생각했는데 그때 생각했던 게 푸시업 덤벨을 올려놓고 하는 푸시업이었어요. 가슴 몸매를 길게. 네. 항상 주의할 점은 덤벨이 너무 가볍잖아요. 그러면은 네. 푸시업 할 때 이렇게 미끄러져서 이게 넘어가면 다칩니다. 아, 좀 무거워야 되구나. 네,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인클라인 푸시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늘려주는 거예요. 최대한. 네, 최대한 늘려주고 수축. 스트레칭. 딱 그 텐션이 그래도 걸려있는 느낌이 있어요. 느낌까지만. 그리고 근육은 늘린 만큼 수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많이 늘리고 그만큼 많이 늘린 만큼 수축으로 가져오면 결국은
커진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거를 했을 때 근육이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뭔가 이렇게 알맹이가 차 있는 느낌으로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다. 마무리입니다. 얘는 어떤 그 루틴으로 마무리를 해요? 퉁퉁 털릴 때까지 해다가 여기서 안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만약에 했다 이게 지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 또 이게 내려오는 거죠. 중심력으로 하는 운동인 거죠. 못할 때까지 한다는 소리예요? 맞습니다. 20개? 20개가 딱 기점인데 이제 정확히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많이 올라오진 않고 요 정도까지? 아니 다 올라와요? 수축 당겨야 돼요. 완전 네, 이렇게. 당겨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점점 개수가 많아지면 점점 그게 짧아질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이것도 그 딥스처럼 다 짜요? 쭉? 아니 그렇게 짜진 않습니다. 아 이걸 그냥 올라온 느낌이 아니라 진짜 수축감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면서 쭉 짜는 거네요. 네. 되게 좋죠. 네. 이게 그냥 올라오면은 쉬운데 쭉 짜면서 올라오면은 확실히 가슴에 혈류가 모이는 게 다르네요. 그 가슴에 결을 생각하면서 모아주셔야 돼요. 와. 네. 10개 남았어요. 어, 좋아요. 네. 정말 좋습니다. 더 팁은 없어요? 아 이건 좀 곤란한데. 네. 아, 알려주시죠. 아, 그러면은 네. 제가 조금만 네. 더 보따리를 풀면요. 사실 없는데. 저는 스컬 크러셔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어떤 걸로 갈까? 아! 턱걸이. 와, 저 턱걸이 뺐는데. 아. 스컬 크러셔 무조건 해야죠. 그쵸. 뭐 그나마 좀 팁은 좀 조금 더 뒤로 보낸 다음에 여기서부터 좀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여기서 저는 이런 이왕까진 가진 않아요.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요 정도 범위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고. 삼두 진짜 좋으시네요. 그나마 좋은 게 이거밖에 없어. 아. 선생님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아요. 움직임 네. 자체는 똑같은데 네. 좀 더 무게 중심을 새끼 손가락에다가 많이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손날. 그래서 이 척골이라고 하죠. 네. 근데 척골에 걸라고 하면은 사실 그 느낌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모르는 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이 새끼 손가락. 그리고 잡을 때 여기만 꽉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날로만 밀 때도 있거든요. 여기로만 받으려고. 네. 근데 새끼손가락에 꽉 쥐고 하게 되면은 장두 쪽에 자극이 오는 건 당연한 거고 팔꿈치가 안 아파요. 저는 이거 할 때 팔꿈치가 아프기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이 좌우가 불균형해서 그런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 새끼손가락에 대해 잡고 했을 때 좀 자극이 잘 오더라고요. 아 오늘 상근너 많이 네. 나온다. 네. 이 새끼손가락 잡고 네. 원래는 제가 중량이 또 많이 되면은 네. 팔꿈치 다 감고 네. 이렇게까지도 해요. 와 네. 그래요? 네. 근데 이거 위험하잖아요. 네. 근데 이 안전하게 하려면은 딱 여기 새끼손가락 딱 걸어서 다 걸치고만 했구나 진짜로. 네. 어차피 여기 손바닥 뼈 위에 어차피 올라와 있으니까 네. 어차피 올라와서 안 놓쳐요. 네. 절대 안 놓칩니다. 네. 그래서 손목 살짝 꺾어주고 이 상태에서 새끼손가락 그리고 올라왔을 때 네. 팔꿈치를 이렇게 밀어줘 살짝 그쵸, 살짝 그쵸. 네, 살짝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저도 이런 거 사용하긴 하는데 네. 잘 사용은 안 하고요. 그렇죠. 기본적인 네. 거 네. 하다가 그리고 아 이거 있습니다. 꿀팁. 이런 슬링렉 있잖아요. 네. 그럼 슬링렉을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요. 네. 바벨을 여기다 올려놓잖아요. 아. 그리고 이 동작만 마무리로 반복하기도 해요. 중량을 좀 많이 갖고 가는데 네. 이지바가 아니고 그건 네. 이제 스트레이트 바입니다. 네. 스트레이트 바라 생각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갖고 오잖아요. 네. 이거. 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용국님 채널에도 안 나오고 뭐 볼 수가 없는데 이런 걸 많이 한다는 소리 아니야. 이거 네 맞아요. 이거에도 지금 삼두 장두가 와. 이 장두가 결국은 네. 이제 이 어깨 여기 바로 밑에부터 하고 여기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당기는 맞아요, 이 맞아요. 기능을 살려놔야 와. 우리 프론트 더블 바이셉 할 때 광대 바로 위에 붙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느낌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용생님 어쨌든 이것도 고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셋업해서 들고 가요? 저는 여기 누워서 바로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너무 잡기 힘들지 않아요? 얘를 한번 이렇게 띄우면요 네. 여기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잡고 침착하게. 그리고 아까 제가 트레이트 바로 보여준 그 동작 있죠? 그걸 네.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당겨와요. 이렇게 아... 이 팔꿈치가 접히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네.
3두가 자극이 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이제 어떻게 내려놔요? 이렇게 이렇게 들었죠? 네. 이 라인 있잖아요? 네. 고개를 살짝 들고 네. 당겨오고 다 했어요. 네. 그리고 침착하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고 원 그리고 들고 이렇게. 저는 얘를 여기서 시작 안 하고 저는 이걸 갖고 가요. 여기서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올린 다음에 여기서 힙스러스를 한번 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이건 문제는 이렇게 나오고 나서 사실 저 혼자 할 때는 그냥 뒤로 집어 던지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일어나긴 하거든요. 얘는 이렇게 시작 지점에서 네. 딱 제가 이 무게를 봤잖아요. 네. 이때 삼두가 늘어나는데 이 신장성 수축이 진짜 말도 안 되게 강하게 걸리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삼두가 약간 뭐 하고 나서도 찢어졌다는 느낌을 잘 못 봤는데 이런 운동은 하고 나면은 좀 삼두가 좀 찢겼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뭔가 벌써 펌핑 됐어요. 그렇죠. 네. 뭔가 사실 이렇게 수축하는 것만 펌핑 가면 잘 오는데 맞아요. 하고 나서 뭔가 아프다는 느낌을 잘 못 받는데 이런 운동 확실히 하고 나서 아프다는 느낌을 맞아요. 많이 받는 운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형님 이거 몇 킬로까지? 전 딱 여기서 끝. 아, 여기 이상 딱 적당하네요. 못 올라갑니다. 네. 무겁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건 많이 못 치는 운동이어서 요즘 슈퍼세트만 해서. 아 슈퍼세트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역시 아버지는 슈퍼맨이죠. 자, 아버지가 되고 나서 슈퍼맨으로 바. 자 다음 네. 운동은 턱걸이 왜 넣었어요? 기본이잖아요. 근데 해요? 합니다! 몇 개예요? 10개요. 아니요, 그냥 일주일 따졌을 때 그래도 등 운동 들어갈 때 항상 넣어주는 것 같은데요? 10개씩 몇 세트 정도 해요? 10개씩 5세트? 프로 선수가 되면서 이제 내가 다른 중량도 높아지고 운동 효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턱걸이를 할 바엔 랩풀 다운을 하는 게 이런 그 시절도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아, 그런 건 없고요. 네. 이제 턱걸이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턱걸이는 초심입니다. 진짜? 옛날 우리 철봉 그 느낌? 아... 그리고 전 턱걸이를 못 했었거든요. 간절함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턱걸이를 할 때 그 소중함이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은 저도 막 와 좋다 막 이러는데 그게 진짜 좋은 게 저는 그 진짜 운동할 때 그 헝그리 정신 그래서 돈 많이 벌잖아요. 어디서 형님은 그 저기 청담에 건물을 샀다고 하는데 요즘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네.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옛날에 했던 거는 광배 하부 타겟이었어요. 약간 암풀 다운 같은 느낌. 아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네. 어떻게 하시는지. 요즘에는 네. 이제 일단 오버그립을 일단 잡고요. 네. 이 수축감보다 네. 늘어날 때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배 바깥쪽.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팔꿈치를 내회전 걸어 뒤로 당기는 게 아니라 네. 외회전 걸어갖고 팔꿈치를 앞으로 빼서 이제 늘려주는 용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형님이랑 얘기하면은 네. 이 동작을 계속 분석하게 돼. 다리를 앞으로 이렇게 꼿꼿하게 엉덩이를 힘을 줘가지고 네. 그 중량을 단 것처럼 중심을 세워서 하거든요. 네. 이렇게 발을 뒤로 잘 안 뺍니다. 이렇게 엉덩이에 힘을 꽉 주고 했을 때 네. 코어가 딱 잡히면서 이걸 턱걸이를 했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탁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코어가 잡힌 풀업이랑 허리에 힘이 들어간 풀업은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에이. 이거 할 때는 무조건 먼저 코어 딱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하면 훨씬 힘들거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려고 많이 와 좋다 노력을 하죠. 네, 저는 근데 수직 당기기 되게 많이 해서 이렇게 잡아놓고 하는 게 익숙해졌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거 잘 못 당겨요. 이제 이거 안 해가지고 굉장히 무반동인데요? 네, 저 이거 되게 연습 많이 해서 아 이게 영상으로 당겼는지 모르겠 진짜 무반동이야. 네, 왜 이걸 해도 안 넓어질까요? 아 케이블로 하는 사레레 케이블 사레레 케이블 사레레. 아 케이블 사레레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끝내겠습니다. 끝내요? 벌써? 바벨컬 가겠습니다. 바벨컬! 끝나요? 세 개 왔죠? 네 하나 둘 셋 와 첫 패배다. 영수님도 사레레 장인 아닙니까? 아 사레레만 한 82,020 케이블로는 요즘은 들어 넣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자극이 네. 좀 많이 흘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아, 저도 사실 근데 네. 자극은 훨씬 덤벨이 약간 좀 쥐어 짜는 느낌이 잘 들어와서 네. 좋은 것 같긴 한데 케이블이 무게를 못 날리니까 네. 좀 무게를 치기가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안 쓰고 좀 더 부하를 걸어주기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패럴렐 그립을 사용하면 좋거든요. 이게 꽤 무게 치기가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세팅을 바꾸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해서 손을 이제 이렇게 안으로 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Y레이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Y레이즈인데 승모근까지 쥐어짜지 않는 Y레이즈. 그래서 범위가 좀 짧은
Y 레이즈라서 여기서 이제 Y 그린다고 생각해서 요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이상이 올라가면 이제 승모근이 딱 개입하기 시작해서 승모근 전까지만 이렇게 보통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좋은 이유는 내려갔을 때 우리 덤벨은 여기서 끝났는데 더 이완이 되는 거죠. 쭉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쭉 수축 이완. 그 수축이 이완 범위가 일단 길기도 하고 이게 덤벨보다 무게치기도 훨씬 좋고. 어, 여기에 굳이 힘을 안 주고 있어도 여기에 걸리는 거죠. 네, 여기에 걸리네요. 맞아요. 오오오오. 네. 아, 주먹은 쥐고 있대. 그나마 이제 이게 엄청 단단해지네요. 맞아요. 아. 그 손목의 부담이 훨 덜해지고. 오, 좋은데? 좋죠. 네. 아, 이게 진짜 좋다니까요. 오. 우리는 어쨌든 어깨 운동할 거면은 네. 여기서 안정감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 안정감 확보가 되니까 어깨 집중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운동을 꼭 저는 요즘에 꼭 하거든요. 와, 너무 좋은데요? 마무리로 해도 되고 맞아요. 일단 초반에 펌핑용으로 해도 되겠네요. 맞아요. 저 여섯 개만 좀. 아, 반대. 반대. 네. 형님들 반대 안 하셔도 돼요? 아, 저 안 해요. 아, 저는 이거 이러면 잠 못 자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더 늘려준다고 생각하고. 아, 범위가 길어지네요. 네. 그리고 뭐 용수님은 이해하시겠지만 이렇게 광배 딱 걸어가지고 늘리면은 네.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네. 그래서 얘는 수축감도 좋은데 신장성 수축이 많이 걸리는 운동이어서 좀 내려올 때 최대한 쭉 늘려주려고. 그렇죠. 더 오케이 끝까지. 오. 끝까지 이렇게 쫙 늘려줄 수 있는 운동. 와. 11개 바벨컬. 용수님 또 바벨컬 장인 아닙니까? 바벨컬만. 그만하시고 12만? 네네네. 아니 근데 바벨컬을 네. 진짜 잘하잖아요. 이 팔의 핵심 비결 아닙니까? 그런가요? 태어나서 이렇게 팔이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운동도 있죠. 덤벨컬도 있고. 근데 진짜 바벨컬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스트레이트 바입니다. 왜요? 그 이유도 있어요? 일단 스트레이트 바 이 궤적 자체가 네. 이두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궤적이라고 느껴져요. 저의 느낌으로 생각했을 때 네. 물론 이제 이지바도 그게 가능한데 이지바 같은 경우는 손목에 부담이 있으실 때 이지바를 사용하면은 좀 더 편하게 당길 수도 있고요. 네. 저만의 기준은 이 골반에서 그냥 한 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널링이 살짝 넓어서 네. 저는 이 정도로 뭐 이렇게 드래그도 있고 네. 막 하는데 저는 일단 엉덩이를 뒤로 빼고요. 네. 이 상태에서 팔을 그냥 수직으로 툭 늘어뜨립니다. 그럼 이미 어깨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두가 활성화가 될 준비가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주먹 꽉 쥐고 이 상태에서 살짝 이 앞으로 당겨주면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밀어 올려줘요, 그냥. 끝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해요? 전 이걸 옛날부터 했었거든요. 네. 저는 몰랐지만 네. 이제 영상에서 이제 팔꿈치를 밀어 올려줬을 때 여기 끝에까지 활성화된다고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아, 내가 감각적으로 했던 게 그게 맞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량이 높다 보니까 아, 뭔가 더 수축감을 가져가고 싶은데 네. 이 수직 선상을 넘어가면 수직이 넘어가면 풀려버리니까 이거를 아, 효과적으로 가져가려면 아, 뭘 해야 될까 하다가 하긴 살짝 밀었는데 이게 확 뭔가 오더라고요. 와, 근데 이렇게 한 60kg까지도 하시죠? 무조건 60입니다. 61로는 안 올라가요. 근데 아.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팔꿈치가 되도록이면 뒤로 안 빠져나가려고 하셔야 되고요. 이 옆구리 라인 쪽에 딱 광배 쪽에 딱 삼두를 걸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뒤로 이게 안 빠지거든요. 아, 빠지지 않고 우리 어쨌든 네. 최대한 이 라인에서만 유지하다가 맞습니다. 더 올라가는 느낌. 네. 힘 툭 풀고 가슴 열어주셔야 돼요. 가슴 열어주세요. 가슴 네. 열고 엉덩이 너무 뒤로 빠졌어요. 이러면 네 그쵸. 가슴 네. 살짝만 네 말다하게만 상태에서 올려요? 끌어올려요 그냥. 쭉 끌어올리고 스탑. 여기서 팔꿈치만 밀어서 천장으로. 우와! 다시 끌어올리고 90도에서 정지. 팔꿈치만 쭉. 그렇죠. 부드럽게 우와. 느끼시면 됩니다. 주먹을 꽉 쥐시고 밀어올리고. 그렇죠. 주의죠. 진짜 좋아요. 네. 아니 이게 사실 저의 약간 이론과 실전의 갭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이두 운동할 때 당연히 요 포지션에서 해야 되는 거고 프리처 컬이라고 하나?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방금 했던 이 포지션에서 네. 이렇게 올라온 포지션인 거죠. 맞아요. 이걸 높여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두 피크가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를 종합해서 하는 버전이네요. 근데 진짜로 원래 보통 저도 이두 운동하면 한 여기까지 차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방금은 여기까지 차는 느낌이 좀 나서 이거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네. 맞아요. 올인원 느낌이네요. 올인원 맞습니다. 느낌. 예. 이것만 해도 사실 좋아졌고 중량을 다루게 되면 아무래도 반동을 쓰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반동으로 잃는 거는 한 10%?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1개 끝냈는데 용승님하고 저랑 유일하게 하나 겹친 운동이 있어요. 둘의 운동이 오늘 스타일이 많이 달랐는데 맞죠? 딱 하나 겹친 게 있다는 소리는 둘 다 뭔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또 엄청 중요한 운동이다 라고 생각해서 겹친 것 같으니까 그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바로 덤벨 체스트 서포티드 로. 중앙 부분 잡고요. 그립은 오버그립. 그리고 엉덩이는 제가 이렇게 안 붙여. 아, 이게 엉덩이는 후방경사를 안 해요. 네. 이렇게 전방경사로 갈고 네. 가슴 열어주고 네. 이 상태에서 쭉 늘어뜨립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걸 느끼셔야 돼요. 이 수축되는. 네. 수축. 수축 갑니다. 요거를 보통 한 몇 킬로까지 하십니까? 32킬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용수님 지금 완전 지금 FM 자세로 하셨는데 이게 가슴을 대놓기 때문에 정말 당기기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막 그냥 완전 풀 반동 쓰면 30킬로를 당길 수 있을까 말까인데 아마 32킬로 정자세로 하시겠죠. 당기는 건 그렇게 전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좀 늘려주는데 신경을 쓰고 당긴 다음에 이제 늘릴 때 힘을 푸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은 밀어준다는 느낌. 여기서 한 번 더 밀어준다는 느낌까지 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려면은 위에 가야 되죠. 위에 가서 이 흉추가 약간 굴곡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당겼다가 가고 조금 더 이게 여기서 끝났는데 한 번 더 미는 느낌으로 예, 가서 이렇게 많이 하고 저는 이건 항상 좀 묶어서 슈퍼세트 하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20kg짜리 덤벨 한번 하고 바로 네. 따로 뜨서 10kg짜리 한번 하고 그러니까 20kg 할 때는 늘려줄 때 신경 쓰고 10kg짜리 좀 꽉 집어 짜는 느낌으로 아~ 두 가지를 뭐 그나마 좀 중부 운동을 네. 제가 너무 소홀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근데 원래 등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덤벨로우랑 바벨로우 할 때 네. 타겟이 좀 깊게 짜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게 들어왔던 것 같고요. 또 바벨로우 같은 경우는 상체 각이 높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할 때 이제 위로 딱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이제 덤벨은 바벨과 다르게 자유도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가슴에다 대기 때문에 고립 형태로 좀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머신이랑은 또 다르게 좀 로우한 느낌이랄까 이걸 뭔가 말로 표현을 제가 좀 잘 못하겠는데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머신이랑 좀 달라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 프레임과 두께가 좀 더 넓어지고자 저는 좀 중부를 좀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30kg를 든다고는 했지만 처음에는 저도 못 들었어요. 근데 10kg, 15kg 이게 되니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되면은 바벨로우는 더 세져요. 160kg까지 되거든요. 그쵸, 이게 완전 순수 당기기 힘이니까 네. 진짜 당기기 힘이 세지죠. 네, 엄청 세져요. 그리고 거기다가 인버티드 로우까지 되잖아요. 더 세지는 거예요. 아... 네. 저는 진짜 야. 그렇게 해가지고 몸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매년 저는 사실 용승님이 발전하는 걸 보면서 정말 약간 경이로움을 느끼거든요. 아, 이 사람 사실 거의 제가 봤을 때 끝판왕 왔는데 또 자기의 끝을 또 깨고 있는 모습을 매년 보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즌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동진! 내가 365일 동기부여될 수 있는 비결.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딱 이거 하나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네. 거기에 먹혀버리거든요. 저 사람은 이걸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왜 이 무게밖에 안 될까? 거기서부터가 이미 첫 스타트가 쉽지 않다. 딱 이거 하나 생각하면 돼요. 나랑만 경쟁하면 남이랑은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운동을 갔으면 오늘 나는 운동 가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제의 나를 따라잡는 느낌으로 가면은 네. 목표하는 게 정말 쉽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랑만 경쟁해라. 물론 무대에 올라갔을 때는 이제 경쟁을 통해서 등수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 무대 올라가기 전까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나와 경쟁을 해야 무대에 서서도 뛸 수 있는 거니까 보디빌딩이 아니어도 어떤 데서든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요리하던 시절에도 그랬고요. 멋진 용승님의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